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구약학이고요. 이번 학기에는 구약성경, 구약해론, 전기예언서, 주석, 역사서, 대학생활 지도하고 있습니다. MBTI는 참 고민인데 저는 그거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따라서 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고요. 요즘에 하도 유행이어서 최근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대답을 이쪽으로 해야 될지 저쪽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워낙에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학을 가서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학생의 부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처음 학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니 다른 데에 이렇게 특정하게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취미는 동네 산책입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 뒷산이 자그마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이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문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재미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그 수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함께 재미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제가 힘들 때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읊조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울적할 때나 힘들 때그 음악을, 그 찬양을 듣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